호남정부 말이 되고 정치민주화를 하기 위한 준비로 87년에 헌법을 개정했죠. 근데 87년 헌법에 경제질서 조항 안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말이 들어와 있어요. 이 말이 들어오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경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관리해야 된다. 기업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1인 1표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조항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진짜 경제민주화를 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정치권, 심지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또 경제를 운영해 온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87년 개정된 헌법의 경제질서를 살펴보시면 제9장에 경제를 규정했는데 제119조가 경제질서 조항이에요. 근데 제1항은 제3공화국 헌법의 시장경제질서를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 기업을 추구해서 3공화국 헌법은 개인의 경제성의 자유라고 이렇게 했는데 개인과 기업의 경제성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제질서의 시장 경제화를 더 강화한 조문이라고 봐야 돼요. 개인과 기업이 다 같이 경제성의 자유와 창의를 누릴 수 있도록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한 셈이죠. 근데 제2항이 이게 문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이게 바로 아까 앞에 제헌헌법과 그리고 제3공화국 헌법의 경제질서의 제2항에 들어갔던 경제민주주의와 가까운 그 조항의 내용을 집약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그렇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발전, 안정, 그리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이게 사회적인 실현의 의미를 담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시장이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이거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라든가 경제력에 집중에 따른 어떤 그 부작용 같은 거를 방지하는데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들어간 조문의 구절이라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 구절이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하나, 두 번째,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둘, 셋째,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뭐냐? 이세 가지를 조건으로 담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해석하는데 논란이 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헌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민정당의 당내 그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그 팀의 경제분과를 담당했던 김종인 전 의원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헌법 개정 특별소위의 또 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이분은 87년 체제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서구의 말하자면 경제민주화하고 같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헌법 그 19조 2항을 잘 살펴보시면 앞부분 균형 있는 국민의 성장 및 안정과 적당한 소득 분배를 위한 이거는 이미 경제민주화의 기본 컨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사회정의 분배 개선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과점 규제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세 번째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다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제민주화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87년 체제를 경제민주화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경제민주화를 위하여를 앞에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 다 포함하는 그걸 의미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모든 걸할수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국어를 잘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에 이미 복지국가 개념을 다 담고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왜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또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를 또 위에 넣겠느냐. 이건 대단히 의문이 가는 문제고.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진짜 그러면 앞에 얘기한 걸 다시 되풀이하는 거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소위 말하자면 서구식 이념의 개념으로서의 경제 민주화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경제 민주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문구로 보면은 같은 말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용어 자체에 대한 뜻을 한번 설명을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 주체 간에 무슨 조화를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한다는 말이냐? 앞에 이미 있는 경제민주화 내용의 부분이 있는데 왜 다시 그걸 되풀이하면서까지 경제민주화 얘기를 했는데 경제 주체 간에 뭔 조화를 위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나 헌법학자들이 답을 해야 될 문제인데 다행스럽게도 민주정당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개정특위 소위 위원장을 했던 현경대 전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위 위원장을 했고요. 당시에 김종인 민정당 의원은 이 소위의 위원이었어요. 이게 둘이가 들어가서 두 분이서 이제 이걸 주로 많이 했는데 현경대 전 의원의 주장은 뭐냐?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 소위 경제를 민주적인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많은 학계에서도 그렇고 재계 경제계에서도 그렇고 정치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삼공화국도 그렇고 유신체제도 그렇고 오공화국도 그렇고 사실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발전 정책을 많이 했다고 다 보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실제 경제운용에 있어서 얼마나 정부가 시장경제 원리를 배척하거나 아니면 배제시켰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해 오다 보니까 정부의 역할이 너무 강하고 기업의 역할이나 그리고 가계, 국가에 있는 경제 주체를 보통 얘기하면 국가, 기업, 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3개 주체를 놓고 볼 때 국가의 역할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경제 운영의 민간화죠. 민간 주도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 진정한 의미의 순수한 의미의 시장 경제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과 가계 간에 가계에는 근로자가 포함이 되겠죠. 이 경제 주체 간의 역할을 조정해서 합리화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 운영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현경대 전 의원은 그분이 헌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1988년에 신헌법이라고 해서 89년 체제 헌법의 전문을 해석한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인 전 의원 그 소위 위원이었죠. 이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단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자, 재분배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해석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주장이 대기업을 해체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라고까지 극단적인 이 좌파들의 주장도 이제 이게 그런 주장이 온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문만으로 놓고 볼 때는 경제의 민주화라고 하는 말을 서구에서 얘기하는 의미로 그냥 해석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국어 자체가 이거는 국어학자들도 좀 봐야 되고 헌법학자도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건 현경대 전 의원이 증언입니다. 당시에 민여당의 그 헌법 소위 경제분과위원회를 맡았던 김종인 의원이 만든 초안에는 이 경제의 민주화라는 말이 아니고 산업의 민주화라고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헌법특위 소위에서 토의가 벌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거는 그 당시에 야당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 조문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조문을 그냥 하자고 다 그 안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정당에서만 이 안을 가져왔는데 그게 산업이 민주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 끝에 아 그거는 경제 운영을 민주화하자는 의미에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기업, 가계에 민주적으로 그 역할을 잘 조화롭게 분담해서 균형 있게 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경제의 민주화라고 바꾸자 그래가지고 그걸 산업의 민주화를 경제의 민주화로 바꿨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 보면은 김종인 전 의원이 얘기하는 서구식 해석 이거는 이 조문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119조 2항의 문장 구조상도 맞지가 않고 헌법을 만들 때
소위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직접 쓴 책에서 해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토의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보면은 서구식 경제민주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는 게 제 판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나온 다음에 특히 반기업 정서가 강하고 특히 대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가 강한 그런 그룹, 소위 좌파 지식인이나 경제학자, 정치인들은 이제 우리는 앞으로 대기업을 규제하고 더 나가면 해체하는 것도 할 수 있다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사실은 이 개념 속에서 사실 김종인 전 의원이 노태우 대통령하고 같이 그 시절에 경제 수석을 하셨는데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걸 가지고서 뭐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이게 다 그 개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소위 서구식 경제민주화, 민주당이 최고라 토지국유화하자는 거, 대기업을 해체하자는 거, 이거 다 같은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더구나 이 공유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재헌헌법에 들어왔다가 그게 점점점 헌법이 경제적으로 시장경제화 되면서 제대로 바뀌면서 다 약화되고 사라진 것들을 지금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 조항에 있는 용어를 걸고서 지금 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과거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 헌법 자체를 오독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주장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지난 30여 년간 말이에요. 모든 정파를 중심으로 다 반기업 정서가 이것 때문에 더 강화되고 심지어는 공정거래 정책까지도 공정거래 정책이라는 건 경쟁 정책을 운영하는 그런 그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드는 개념이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대기업을 어떻게 하면 규제하느냐 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 공정거래 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많은 일찍 말하자면 우려가 나오는 게 반시장이다. 그 정책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 기업 정책은 이건 너무나 반대 기업은 너무나 분명하죠.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친노조적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87년 헌법 119조 2항에 들어가 있는 그 용어에서 근거를 한다고 하는 주장들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 용어의 말하자면 의도 경제 운영의 민주화를 한다는 운영의 민주화를 한다는 이 말을 그래서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는 말을 마치 정부가 이제 마음대로 기업도 해체하고 시장에 개입해서 온갖 사회주의적인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 심지어는 뭐 토지를 국유화하고 토지를 공개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고 어쩌면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 모두가 이런 집단 최면에 걸려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나 국회가 물론 헌재나 국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식으로 해석할 리가 없어 보이지만 대한민국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국가라고 국가 체제로서 대한민국이 헌법의 조항의 구문을 오독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해석이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은 제 주장이 맞다고 그러면 헌법을 바로 이해하도록 국민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아무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 사실 헌재의 그 여러 가지 판례를 보면은요, 판례를 보면 헌재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과 2항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1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겠다고 그런 것인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따른 소위 불평등이나 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2항이라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교정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말이 그럴듯하죠. 그런 주장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변화해온 역사를 보면 사실은 경제민주화는 이미 재헌헌법에 들어가 있고 그게 지금 2항이 1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1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아주 나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재헌헌법과 그 다음에 제2공화국까지 헌법은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제3공화국에 들어와서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 이념을 경제조항의 제1의 주문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걸 깍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또 1항의 여러 가지 그
이랑에 따른 불평등, 뭐 불균형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평등과 불균형이 기본이에요. 물론 그게 심하면 안 되지만 차이와 차등이 없이는 시장은 굴러갈 수가 없다고 그랬고 그게 없이는 동반성장이 일어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시장의 역량 때문에 동반성장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국가기관으로서 어디든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이나 헌법을 만드는 이런 기관에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살펴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밝히는 게 저는 대단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얘기가 장황해졌습니다만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상의 경제질서 그 체제의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헌헌법은 그 당시 전 세계 조류가 사회주의가 가장 풍미하고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믿고 헌법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유진호 씨가 그 헌법 초안을 기초했던 분도 사회주의에 관련된 그런 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이념이 들어간 건 이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회적인 추구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전 세계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경제 민주화적인 내용을 담았는데 이거는 제헌헌법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30헌법이 경제 민주화의 뜻보담도 더 중요한 주문으로서 시장 경제 질서 원리를 도입을 했고 그 이후에 이게 30헌법에 가진 독과점에 대한 규제, 50헌법에서는 독과점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말하자면 보다 더 시장의 친화적인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87년 헌법에 가서는 50헌법에다가 추가된 게 경제 운영의 민주화예요. 그러면 그동안 시장 경제 친화적으로 헌법이 바뀌다가 87년 헌법에서 그러면 거꾸로 제1공화국 제헌헌법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경제의 민주화라고 하는 조항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 50헌법에서 더 민간 주도적인 개념을 더 강화한 경제 운영이 민주화라고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를 들면 서구식으로 경제민주주의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헌법의 오독일 뿐만 아니라 왜곡이다 이런 얘기죠. 하루빨리 뜻있는 그리고 이 문제하고 관계가 된 관계기관에서 이 문제를 좀 바로잡고 이게 저 같은 사람의 주장이 틀렸거나 맞았거나 한 것을 좀 판정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오늘날 보세요. 지금 현재까지도 소위 그 경제민주화 조항을 서구식 경제민주주의라고 해석하시는 그분, 그 김종인 전 의원이 이제 다시 정치권에서 큰 역할을 하시고 있고 그분이 계속 그게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종인 전 의원하고 무슨 개인적인 아무런 사감도 없고 뭐 그분은 그분대로 자기 주장을 피는 것은 뭐 이상할 거 없어요. 그러나 주장을 피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조문을 바로 놓고 오독하지 않도록 바로 읽고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다시 이렇게 제가 지난 한 20년 가까이를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무도 귀를 안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이제 또다시 제2의 경제 민주주의 열풍이 불 것 같으니 이걸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